반갑습니다. 사과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 JM님이 제 회사 바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카페를 잠깐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창문에서 보니까 손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단으로 가는 길은 JM님이 안내를 해주셨으니까 더부덥고 장기 털릴 것 같다는 다른 쪽 길로 가봤습니다. 근데 뭐 들어가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뭐가 무섭고 그렇진 않은데요.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바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2층이죠. 거울도 한번 봐주고요. 안녕. 두근두근 합니다. 아, 그래도 엘베에서 내리면은 바로 이렇게 보이네요. 이야. 안녕하세요. 촬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찍어봐요. 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반가운 JM님의 등장. 채널 이름이 뭐예요? 저 사과쌤이라고. 사과쌤이요? 네. 선생님이신가봐요. 네, 그런 거 했습니다. 카페 여셨다고 해서 다시 하려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다 저렴하네요. 오, 커피 귤이에요. 네, 달달한 거죠. 야, 모든 메뉴가 강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분이서 최저 시급 못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최저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찍는 중이신데. 한 3년 정도. 3년 정도요? 1일 영상 하실 때 감동을 먹고. 저도 그때 잠깐 하다가. 그래도 한 100일 넘게 한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네. 하면서 엄청 대단하시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승리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운빨로 저는. 유튜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JM님이 서빙을 해주시는데 자꾸 헤매십니다. 배가 불렀지만 참치 샌드위치 궁금해서 시켜봤고요. 규레오 커피는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시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요. 네, 정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샌드위치, 어머니의 손맛,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게 가볍게 먹기에는 한 끼 때워도 될 정도라고 느껴졌어요. 가격 엄청 저렴하고요.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카페를 기존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운영하셨던 사장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설레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